그러면 혹시 튤립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네 두 바퀴라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하이퍼 로컬 지도 앱을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So these are these company is a startup company for furniture. 그 혹시 그 이쪽 어플이신가요? 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요즘에 이제 청년이나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는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의 지름길이라든가 이렇게 뭐 포켓몬빵 파는 곳처럼 실제 동네에는 있지만 지도상에는 안 나오는 그런 장소들을 이런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같이 재미있는 지도를 만드는 그런 앱이에요. 아, 그 아까 그 가구라고 하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카카오맵이나 다른 지도에서 안 나오는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네, 제보를 해서 같이 이런 재미있는 이런 뭐 식당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재미있는 곳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에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뭐 동네 카페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가 저번에 경찰서랑도 같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뭐 골목길이 위험하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뭐 안전 기상벨 같은 걸 올려주면 호신용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네. 그러면 so this application is one. There are sometimes places on the maps that aren't registered. So basically, people and citizens and individuals could use this application to actually make their own map and register different spots on it. 그러면 여기 이가 갈비 아무거나 그럼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동네마다 뭔가 특색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밤인데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런 그런 비상벨이 더 먼저 뜬다든지 조금 더 그 동네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그 주변 정보를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예요. Yeah, so this map service helps the users to actually get to know even some routes and some paths that are not that safe to be taken, especially in nighttime. And people can use them to get to know their area that they are living in better and better. 네, 그러면 이제 어플을 검색하면 사용할 수 있죠? 네, 동네 두 바퀴라고 안드로이드 네,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두 바퀴? 동네 두 바퀴, 투 라운드. 네. Two rounds inside my neighborhood. 아, 예. Okay, so the application is over here and you can download it and get to know about your neighborhood better and better with this application. Well, thank you so much.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ope you have a great day. Thank you.